지금부터 한번 봐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보면 147조 이렇게 나와 있죠?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그 다음에 해외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412번은요,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냐?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서 구별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은 아까 뭐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지 조건. 불확정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냐,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냐, 이렇게요. 불확정 기한이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뭘 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뭘 하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것을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해. 자, 413번은요. 취소나 해제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원래 단독행위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상계죠. 상계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법에 딱 나와 있어 상계는. 415번은요. 상대방이 동의하죠. 해제의 의사표시에 뭐를 붙일 수 있다? 해제는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데 판례가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판례가 인정했죠. 그다 써. 판례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 이렇게. 그래서 판례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 이렇게. 자, 416번은요. 416번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정지조건은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정지조건은요. 417번은요.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령이죠. 해제조건부는 특이하게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줄거봐. 이것을 소급표 X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만다, 잃는다. 소급해서 그러면 큰일 나. 해제조건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418.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있죠. 그럼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다? 그 특이하게 뭐다? 정지 조건보다. 418번이요. 419번하고 똑같아. 물러났죠.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랬죠. 성취되면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이죠. 성취될 때까지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이다. 매도인 성취될 때까지. 그럼 될 때까지 동그라미 하고 뭐라고 하냐? 성취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기소. 성취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귀속. 이렇게. 그 다음에 420번이죠.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채무자의 의사에만,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써봐. 거기다가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또는 내키면 이런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순수 수의 조건이고, 순수 수의 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무효. 421. 정지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죠? 불성취로 확정. 그러면 불능이죠, 불능? 불능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 422. 정지조건부 법령의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당사자에 특약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조건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해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423. 정지조건부 조건이 성취하죠? 정지조건부는 봐봐.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효력,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뭐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니까 성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2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줄고, 다른 말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돼. 알겠죠?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뭐 조건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47조는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그 의사에 한다? 그러니까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합의에 의해서 말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425, 합의에 의해서 효력을 성취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426, 당사자가 조건 성취효력을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뭐 해야 한다? 그 의사, 법조문이죠. 427, 조건 성취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령이가 성립할 때가 아니고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법률이가 성립한 때 줄고 봐. 법률이가 성립한 때 그것은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소급.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성립한 때가 아니고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뭐냐?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원칙이니까. 원칙. 소급표가 없으니까. 자, 148절은요. 조건이 있는 법률이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뭐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149조를 먼저 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이어도 뭘 한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149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상속받을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보존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148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29번 봐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30,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맨 끝에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3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맨 끝에 처분할 수 있다. 432,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 이게 문제예요. 봐봐. 우리 법조문에는 지금 뭐라고 했죠?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더 다수의 학자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으로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줄거놨죠? 우리 원래 법조문 뭐라고 했어?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맞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일반 규정에 의해서 담보로 할 수 있다. 434.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한 경우도 미정이어도, 미정.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429부터 434 다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봐봐. 다 합하면.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한마디 뭐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떼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149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죠. 됐죠, 지금? 자, 150조는요.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방해?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조건을 성취시키죠.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뭐로 간다?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면 43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죠? 성취.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436.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죠. 방해. 방해한 것으로 조건이 뭐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니까 성취한 것으로. 이때 방해 동그라미 방해. 방해는 고의 또는 과실을 포함해. 방해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을 포함해. 그래서 다른 국가 혹시 뭐라 하느냐? 과실에 한 방해는 제외한다. 이게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한 방해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437번은요. 437은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렇게 돼 있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그럼 151조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뭐라고 얘기해? 불법이라고. 불법. 조건이 불법이니까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이다. 조건만 무효 그러면 난리가 나죠. 438.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여기까지만 불법이죠. 반하는 조건이니까 불법 조건이죠. 조건만 무효다. 법령이 전부가 무효다. 법령이 전부가 무효. 알겠죠? 439는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령이 된다. 이게 원래 문제라고. 조건 없는 법령이 줄거 봐. 조건 없는 법령이라는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그러니까 조건은 법령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니까. 알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440은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이다. 그럼 불법이란 말은 항상 103조 위반이죠. 항상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자, 151절은요. 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죠? 그러면 기성조건이죠? 정지조건이면 조건으로는 법령이 유효이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죠? 이 사망은요? 이미 성취할 수 없죠?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능이죠? 불능이 해제조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조건으로는 법률행위이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자, 그것은 뭐 여러분요? 그냥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441번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 그럼 뭐다? 무효. 441은요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럼 뭐죠? 해제는 마이너스고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443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의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해제 조건 마이너스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봐봐. 아까 말했지, 봐봐요. 해조건이 뭐죠? 해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하죠. 그럼 성취가 안 된다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이걸 알아야죠. 소멸하지 않는다. 왜? 해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해. 정지조건은 성취하면 발생을 해. 그런데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것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444는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 기성조건이죠? 정지조건이면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건 유효이다 이 말이죠. 445는요 정지조건은 플러스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뭐라고 그래? 불능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이다. 446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죠. 그럼 뭐다? 그것이 성취 플러스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 무효이고 정지 조건이면 뭐다? 조건 없는 법령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령이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기한부 보세요. 시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죠. 도래한 때부터 말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고. 그럼 448번을 보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이죠. 할머니가 사망하면 갑이 죽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이다.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뭐한 것이다? 도래한.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고 했어?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정지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뭐라고 그랬죠? 불확정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자, 449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뭐죠? 불확정 기한이죠.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란다? 불확정 기한이다. 왜?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50. 기한 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말이 원칙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것을 뭐라고 바꿔 쓴 게 낫냐. 그게 아마 시험이 몇 회죠? 16회면 76회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는데 원칙이란 말을 왜 쓰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적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알겠죠? 이 말을 쓰려면 450번은 언제는 원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조건일 때.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합의로 소급효가 있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말을 써도 기한이라는 것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니까 알겠죠. 자, 451. 시기는 효력이 생기죠. 시험이 나올 때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452.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매도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 써 거기다가 불확정 기한 X, 불확정 기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맨 끝에다가 써, 맨 끝에다가 17을 옆에다가 추가해다가 거기다 써, 옆줄 긋고 뭐라 쓴다? 임대인이 생존할 때까지, 임대인이 생존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생존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옆줄 긋고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건 불확정 기한인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그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알겠죠? 구분을 해.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매도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3. 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 채무자지 채권자 그러면 안 되고 추정이니까 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봐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무조건 손해를 배상한 게 아니에요.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한테만 있고 무상임차는 채권자한테만 있죠. 한 사람한테만 있을 때는 손해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언제든지 포기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 있는 정기예금 이런 경우는 상대방한테도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그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지만 기한의 이익이 무이자 소비대차 채무자한테만 있거나 무상임치 채권자한테만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포기해. 언제든지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포기한다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5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45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언제든지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45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지만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 456.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담보 제공. 그럼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 말이죠. 457. 기한의 이익의 상실 특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줄고 형성권적 그다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바로 밑에 채권자의 의사행위. 바로 밑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 그래야지 이행기가 도래.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정지조건은 뭐라 한다? 정지조건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죠. 당연히.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됐는데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 다 끝났는데요. 민법총칙이요? 민법이 다 끝났는데 마음만 급한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이 끝났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로 보는 것하고 사실 지문으로 보는 것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문제로 보는 것, 지문으로 보는 것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문제는 이것저것 섞여 있으니까 과연요 무엇이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무엇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지문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뭐죠? 들어오죠. 그쪽 모아놨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모든 모의고사 있잖아요. 전 과목의 모의고사를 볼 때 어느 정도 문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문입 정도는 한 두세 번 정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겠지만 지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요 두세 번 정도 지문집을 봤으면은 무조건 뭐죠? 모든 모의고사에서요 기본적으로 65에서 70원 맞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보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지문집 있죠? 지문집을요 좀 딸딸딸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지문집하고 뭐냐면 요약집 있죠? 요약집하고 또는 요약집은 뭘로 되어 있냐면 요약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강의로 하는 것을 소리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약집은 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요약집에 나와 있는 지문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문자로 확인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 양자청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아니죠. 기본서 그대로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정 시간이 없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천재를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유가 되면, 뭐죠? 강의 노트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를 보든지요? 여기 유학집을 보든지, 둘 중에. 물론 유학집을 봐도, 유학집이나 강의 노트를 보면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더 빠르고 빠른 것은 유학집이, 뭐죠? 강의 노트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천재를 보든지,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요. 이제 압축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고시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시생들도 나도 고시공부하고 그럴 때 민법책이 있죠. 민법책이요.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쌓였어요. 왜 쌓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 한 권만 보면 된다. 한 권만 보면 되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한 권만 봐도 돼요. 왜요? 한 권에 다 머리를 해놨으니까 한 권에 다 요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압축을 다 한 권에 다 해놨기 때문에 한 권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한 권을 한 것만 봐도 될 때까지 그때까지 실력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충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돼가지고 한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부를 할 때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암기나 보세요. 알겠죠? 뭘 봐야 돼? 그럼 암기나 보면 돼. 왜? 그건 아직 한 것만 봐야 될 때까지 아직 다다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확신이 생겨. 아, 난 그냥 어떤 사람 그래. 강의 노트만 볼래요. 유학집만 볼래요. 이게 딱 확신이 와. 왜? 뭘 봐도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너무 신경 쓰이마. 그건 남들하고 신경 쓰이마. 그래서 아무렇게 봐야 돼요. 지금요. 이분 보니까, 아까 놀란 것은 항상 하는 게 놀란 건데, 유학을 다 했나 봐. 혼자서. 그 노트를 보는데, 내가 무슨 어디를 강의하면은, 사실 자기가 요약했어도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물론 순서대로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요약한 강의 노트 거기를 되게 잘 찾아가요. 내가 계속 보거든요. 보면 되게 자기가 잘 찾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기가 요약되는 게 머리가 들어있나 봐요. 머릿속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것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반복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자기가 이제 요약을 해놨으니까 지금요 여기 보면 천재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자기가 요약해놓은 것을 지문으로 어떻게 이것이 지문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왜냐하면 문제 나올 때는 또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오는데 근데 계속 놀라운 것은 자기가 요약했는데 내가 강의한 그 부분을 찾아가. 그게 참 신기해. 계속 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럼요 3시 반에요 모의고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